자, 그 다음 심량보시라 그랬어요. 심량을 보시한다. 불제야 보살 마사리 심장으로서 와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보시하되 무해염 보살과 무해왕 보살과 그리고 나머지 무량제대 보살과 같이 해서 그 자신의 심장으로서 와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걸자에게 보시할 때 학 자제시심하며 자제시심 자제하게 보시하는 마음을 배우며 또 일체시 일체를 다 보시하는 마음을 배우며 닦으며 또 행 단바라밀심 단바라밀 보시바라밀을 행하는 마음을 수습하며 닦으며 또 단바라밀 성취하는 단바라밀 마음을 성취하며 또 일체 보살 보시심 일체 보살의 보시하는 마음과 일체 실사 무진심과 일체를 다 보시해서 다함이 없는 마음과 일체 실시 관습심과 일체를 다 보시해서 보시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그런 마음과 일체 보살 시행심과 일체 보살의 보시를 행하는 것을 몸에 지는 하부하는 그런 그 마음과 일체 모든 부처님의 부처님이 현전한 정념으로 일체 보살 제불이 현전하는 마음과 또 공양일체 제 네 글자 모든 와서 구관하는 사람에게 공양하되 무단절심 단절함이 없는 마음을 배울지니 학자를 거기다 그렇죠 뭐 좀 주다가 말고 또 오는가 또 오는가 그 생각이 자꾸 들죠 그런 마음이 다 끊어지고 아무리 여러 번 와서 구걸하더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보살 마설이 이와 같이 보시할 때 그 마음이 청량해서 위도 일체 중생고며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까닭이며 심력 보리처를 얻기 위한 까닭이며 심력 부처님이죠 부처님이 그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은 그 중에 화엄경 보면 가장 자주 표현되는 것이 심력 열 가지 힘. 열 가지 힘으로 제일 많이 표현돼요. 심력 보리처를 얻기 위한 까닭이며 또 대원이 수행고며 큰 원을 의지해서 수행하기 위한 까닭이며 욕안주 보살도 보살도에 안주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또 일체 지혜를 성취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불사리 본서원을 사리하지 않기 위한 까닭으로 모든 성원으로서 이와 같이 회향하나니 소위 일체 중생이 금강장심,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그 장심을 얻어서 일체 금강위산 등의 소불 능계, 능이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런 그 것이 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만상장은 만자상 만자라고 하는 것은 자자는 사실은 우리가 쓰지 본래는 만상입니다 만상 부처님의 가슴 그걸 이제 가슴 만자 자꾸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상이에요 상이 표현하다 보니까 인쇄도 하고 뭐 다시 옮겨 쓰고 하다 보니까 만자가 돼버렸지 만자가 됐는데 만상이라 사실은 그래서 만상장엄 금강계시음을 금강과 같은 그런 그 마음을 얻으며 이것도 그 원한다는 게 저 밑에 한번 들어가지만은 다 들어가요 뜻은 다 들어갑니다 무능 동료심, 능이 동료함이 없는 마음을 얻으며, 얻기를 원하며, 그래야겠죠.
불가 공포심, 공포가 없는 마음 얻기를 원하며 세간을 이익하게 해서 항상 담이 없는 마음을 얻기를 원하며 또 대용명당 지혜장심 얻기를 원하며 또 나라연 금강과 같은 거죠. 나라연과 같은 견고한 당심 얻기를 원하며 중생회와 같이 가히 다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얻기를 원하며 더 나라연장 무능괘씸 나라연장과 같은 능히 무너뜨릴 수 없는 마음 얻기를 원하며 또 멸제 마읍 온갖 마읍과 마군중을 소멸하는 마음 얻기를 원하며 무소외 심을 얻기를 원하며 대위덕심 얻기를 원하며 상정진심 얻기를 원하며 대용명심 얻기를 원하며 불경구심 두려움이 없는 마음 얻기를 원하며 또 금강갑주 금강으로 갑옷을 입은 그런 마음 얻기를 원하며 모든 보살 최상 가장 높은 마음 얻기를 원하며 더욱 성취 불불이 광명을 성취하는 마음 얻기를 원하며 보리수화에 앉아있는 것을 얻기를 원하며 보리수화에 앉았다는 말은 뭐 바로 성불한다는 깨달음에 이른다는 그런 뜻이겠죠. 또 일체 모든 부처님의 정법에 안주해서 모든 미혹을 떠나고 일체 지심을 성취하며 성취하기를 원하며 심력을 성취하는 마음 얻기를 원함이라. 원자가 이제 거기에 떨어지는데 이것이 보살 마사라의 심장을 보시할 때 하는 선근회향이니 중생으로 하여금 세간에 물들지 아니해서 열의 열 가지 힘 구족하는 마음을 얻게 하는 까닭이니라. 그 다음에 장신 간폐 보시라 창자 콩팥 간 허파 장기 기증이죠. 불자야 보살 마사리 만약에 장, 신, 간, 폐를 와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음에 실계 시여호대 다 달란대로 다 주되 선시 보살과 항마 자제왕 보살과 나머지 무량 제대 보살과 같이 해서 이러한 보시를 행할 때 와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는 그 마음이 환희해서 이 애안 관하며 사랑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위구 보리하야 보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 구하는 바를 따라서 계실 시하고 다 실계 시하고 다 주고 심불 중해하며 마음의 중간에 후회함이 없으며 전번에도 언제 말씀드렸지만은 그 중국이 티벳을 침공해가지고 또 거기에 이제 반기를 든 스님들 얼마나 많은 그 학살을 당했으며 고문은 또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근데 그 스님들이 고문받고 나온 사람들에게 이제 기자가 물었어요. 무엇이 가장 어려웠느냐? 무엇이 가장 힘들었느냐? 하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고문하는데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까 그것이 제일 걱정됐다. 저 고문하는 사람들을 내가 미워할까 봐 그런 마음이 생길까 제일 두려워했다. 그래갖고 서양신문에 나가지고 그냥 야단이었죠. 어찌 그런 말을 지어내서 할 수 있겠냐고요. 지어내서. 나를 죽일 듯이 고문하는 뭐 온갖 고문 다 있죠. 막 그냥 뭐 재를 먹인다든지 물을 뒤집어 씌운다든지 무슨 뭐 전기 고문이라든지 뭐 또 불쇠창으로 찢는다든지 뭐 얼마나 심한 고문이 있습니까? 절명할 때까지 하는 고문 그런 고문을 당하고도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야지. 혹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까? 그게 늘 두려웠다. 내 자신이 남을 미워할까 봐 그게 두려웠다. 대단하죠. 참 여기에
뭐 이 경전에 있는 이야기 그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이게 멀리 뭐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들의 그 티베트 시민들의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 그 봤죠? 일보일배 하면서 그 저기 그 청해성 같은데 사천성 같은데 거기서 저 포탈라 군까지 얼마나 거리가 뭡니까? 거기까지 가면서 끊임없이 겨울이든 뭐 여름이든 뭐 얼음이든 눈이든 상관없이 계속 절하면서 그 포탈라 군까지 가는 거. 참 대단한 신심이죠. 그 아까 여기 절하는 것하고 그분들 절하는 것하고 아주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티베트 사람들이 그렇게 오체 투지를 하는데 왜 피로를 그렇게 덜 느끼는가? 피로를 덜 느끼는, 물론 피로를 느끼겠죠. 덜 느끼는가? 사지를 완전히 뻗어가지고 다 마디마디 풀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피로를 덜 느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절은 아주 하면 금방 피로해집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절을 하루 종일 하고도 그렇게 피로를 많이 느끼지 않는 것은 사지를 완전히 뻗어가지고 다 마디마디 360골절 마디마디를 다 이완시켜주는 거예요. 할 때마다. 그게 오체투지의 원리라. 야, 대단한 의학적인 과학적인 그런 무슨 원리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티베트 사람들 절하는 것은. 우리 절하는 것은 그게 피어지지가 않습니다. 360골절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남한사 스님 지금 보여준 것은 바로 그 점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360골절을 완전히 풀어주는 것. 완전히 자기 힘이 닿는 데까지 남이 당기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큰일 났죠. 남이 당기거나 기계가 당기거나 하면 그건 크게 다치니까 자기 힘이 미친 데까지 풀어주는 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몸을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운동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기 힘이 미치는 데까지 해가지고 다치는 법은 거의 없어요. 관찰 차신이 무경과야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경과하지 않아 사실은. 조금만 해도 탈나고 감기 걸리고 어디 다치고 무슨 여러가지 사백사병이 끊임없이 침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응 실패하야 그 견과하지 아니한 이 무상한 몸뚱이를 내가 응당히 저 사람에게 보시를 해가지고서 지견고신이라 견고한 몸, 진리의 몸, 법신 또는 공덕의 몸 그것을 취하기를 관찰한다. 그렇습니다. 관찰하면. 부녀, 또 이제 생각하는데, 자신이 심적 폐교라 곧바로 폐교해버려. 금방 무너져버려. 차에 받침 뭐 그렇고, 뭐 어디 찔리면은 바로, 피나고, 연약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견자 생념이라 그런 사람들, 보는 사람들마다 다, 싫어함을 내고, 호랑, 아구, 호랑이나 일이나 또 줄인 개들의 감식하는 바가 돼. 뜯어먹기 좋아하잖아요. 뭐 사정 없죠. 뭐, 차신이 무상하여 회당 기사야 모였다가는 곧바로 버리고 떠나게 되어서, 위타 소식코대 다른 사람의 먹는 바가 되되, 호랑이나 일이나 줄인 개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들이 먹게 된다 이 말이요. 대대 무서워 감진이라 감지하는 그래 되면 송장이 그거 뭐 뜯어먹는다고 아나? 아무것도 모르지. 칼로 잘라도 모르고 무슨 수술 시험한다고 뭐 학생들이 아무리 잘라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될 상황을 생각한다 이 말이야. 살핀다. 예의 관찰. 염자 이게 이제 소선불교에서는 상당히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글자죠. 아주 예의 관찰하는 거죠. 엄밀하게 아주 잘 살피는 거.
하느니라. 불자야 보살 마살이 이러한 관을 이러한 관찰을 지을 때 지신 무상하여 몸이 무상한 것을 알아서 예오 지극이라 아주 더러움의 극치라 말이야. 몸이 뭐 죽어서 썩으면은 거기에 바로 뭐 냄새나고 뭐 온갖 파리가 그 생기고 송장이 사람 썩은 송장이 제일 더러운 거죠. 제일 더러운 거야. 예오지 극이라 그랬잖아요. 더러운 것의 극치라. 해오하야 법에 대해서 그러한 이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환희심을 내고 경심으로 공양하는 마음으로서 최시 피 네 글자 와서 구걸하는 사람 장기를 그 와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공양하는 마음으로서 그를 자세히 살피되 여 선지식하야 선지식과 같이 해서 와서 보호하는 생각을 내고 수소걸레 하야 와서 구걸하는 구걸하는 것을 따라서 무불 해시라 해시하지 아니함이 없어서 이불 견신으로 여 견고신이니라 견고하지 아니한 몸으로 견고한 몸을 바꾸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뭐 이제 그만치 수양이 됐고 알만치 알았고 깨달을만치 깨달았으면은 이 몸뚱이 다 던진다 이거죠. 그 이제 견고하지 아니한 몸으로 견고한 몸을 얻는다. 여기 저 보모사에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옛날에 그 조선 말에 그 유생들의 행패가 너무 심해가지고 부역을 절에서 어지간한 큰 절에서는 부역을 그 관청에다 해올리는 게 36가지가 됐어요. 한지 종이도 떠올리고 노건도 꼬아서 올리고 집신도 관공서에서 쓰는 집신들을 전부 절에서 다 되는 거야. 그런 거 하면 뭐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뭐 그 산에서 나는 무슨 그 과일도 따서 보내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저 부역을 없애겠다고 해가지고서 이제 그 보모사 그 스님이 말하자면은 그 영화실 거기에 올라져 있는데 그 비석도 있어요. 그 사실에 대한 그 협파 부역을 협파한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협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부역을 면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동네 부사가 되든지 아니면 관찰사가 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는 그렇게 되려면은 복이 많아야 부사나 관찰사가 되지 복 없이 그렇게 될 수는 없다. 그래서 복을 지은 것이 요 밑에 동네 기찰이라고 있어요. 기찰에 밭을 크게 읽어가지고 거기서 집신을 삼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주고 오이를 심어서 주고 수박을 심어서 보시를 하고 참외를 심어서 보시하고 평생을 그렇게 했어. 그러다가 이제 늙어서 그 짓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마지막이다 해가지고 금정산에 올라와가지고 호식 호랑이에게 몸을 보시했어요. 결국 그렇게 보시하고 이제 결국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죽어서 오는 것을 어떻게 그 증거를 보일 거냐 그런 증거 보이는 이야기도 많아요. 그래서 증거 보이는 이야기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죠. 거기에 뭐 동네 부사가 오든지 관찰사가 오면은 어레이 일주문까지 그 하마라고 하는 그 비석이 있는데 하마 말해서 내린다고 하는 그 비석 앞에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내려서 일주문을 이제 올라가게 돼 있는데 나는 만약에 무의식적으로라도 내가 원력을 지독하게 세웠으니까 만약에 부사나 관찰사가 돼서 올 때 저기 의상교에서부터 말해서 내려서 올 거다 그렇게 딱 이야기했는데 부사나 관찰사가 온다 하면 막 저 밑에까지 그냥 가서 장삼을 입고 온 대중이 자꾸 도열을 하는 거예요. 도열해서 기다린 거라. 그 수많은 관찰사 부사가 지나갔는데 한 사람도 20, 30년이 지나도록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어느 날 관찰사가 딱 온다는데 촥 말을 타고 올라오다가 여기 의상교에서 촥 내리는 거예요.
워낙 원력을 강하게 세웠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내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려서 걸어서 올라온 거야. 거기서 일주문까지 한참 되거든요. 오산경에서. 그런 증거가 있어요. 그 비석도 있고 뭐 하여튼 거기 이야기가 긴데 하여튼 그렇게 호시까지 해가면서 호랑에게 이 몸을 마지막 던져가면서까지 그렇게 이제 보시를 하고 이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보면서 어려운 게 뭐냐 주지스님한테 물었어요. 아 이거 아 제일 어려운 게 부역해 올리는 겁니다. 36가지 부역을 하느라고 경험주를 볼 시간이 없고 먹고 살기 바쁘고 말이야. 아 그렇다고 그걸 하소연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협파시킨 거예요. 동네 부사에게다 딱 중앙에서 온 관찰사니까 동네 부사는 뭐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협파시킨 그런 그 이야기. 절마다 다 있어요. 유수한 절에는 다 그런 역사가 다 있습니다. 저기 상주 남장사는 참 기가 막힌 일도 있고 등등 그런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여러 근래 스님, 젊은 스님들은 그런 사실 몰라서 그렇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뭐 희한한 그 글을 지어가지고 유생들에게 죽어놓은 뭐 스님이 도망갔다든지 또 저기 뭐야 금강산에서 바로 그 뭐 부산과 관찰사를 메고 바로 금강년 못에 같이 떨어져 죽은 사실이라든지 참 눈물겨운 일들 그런 역사들 많았어요. 조선 말에 그거 다 부역 때문에 그랬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호식이라고 그러죠. 호랑이에게 그 몸을 던져서 보시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이들은 그냥 만대에 견고한 몸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견고하지 아니한 몸 던져서 만대에 견고한 몸을 바꾼 거예요. 금강산 금강년에 그 저기 저 늘 그 오르막 높은 오르막에 스님들 보고 메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자식 다리 멀쩡한데 지가 올라가도 될 텐데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몇 사람이 결사제를 조직했잖아. 결사제를 조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사제 중에 제일 아주 용감한 사람이 내가 혼자 책임질 테니까 내가 만약에 금강년 옆으로 지나갈 때 내가 그 가마를 메고 금강년에 뛰어들거든 너는 전부 피해라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혼자 막 그냥 그걸 가마를 맨 채 팍 뛰어들어서 자살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죽은 거야. 그럼 다시는 금강산에 와서 아무리 아름다운 그 경치를 보고자 하더라도 절대 스님들 보고 메고 올라가자 소리 안 했어. 그 다음부터는 만약에 네 죽고 내 죽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못 말리는 거지 그렇게. 스님들이 앞뒤가 있습니까? 무슨 뭐 부모가 있습니까? 처자가 있습니까? 뭐 매겨 살릴 뭐 자식이 있나? 아무것도 없거든. 내 한 몸 죽으면 그만이다 이거. 그 만고의 견고한 몸하고 바꾼 거 아닙니까 이게. 여기 저 보모사 이야기라든지 뭐 등등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역사가. 불자야 보살 마설이 이와 같이 보시할 때 있는 바 성근으로서 다 회양하나니 일체 중생의 지장신 지혜가 갈무되어 있는 몸을 얻어서 내외가 청정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복장신 복이 갈무되어 있는 몸을 얻어서 능보 임지 일체 지원을 일체 지혜와 원을 능히 널리 가지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상묘신을 얻어서 묘향이 안으로 묘향이 그 풍기고 그 쌓이고 이런 뜻이죠. 안에는 묘향이 인품이 아주 향기롭다는 뜻이죠. 묘향이 쌓이고 밖으로는 광명을 바라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덕불현신 복불현신 배가 튀어나오는 건 옛날부터 안 좋은가 봐. 복이 몸에 나타나지 않아서 상하가 단직 몸이 딱 이렇게 서면 아래 위가 아주 단정하고 곧기를 곧아서 지절이 상칭 팔다리가 아주 다 아주 균형 잡히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지혜신을 얻어서 불법의 맛으로서 충렬 자장, 아주 만족하고 기뻐서 더욱 증장한다. 그런 뜻이죠. 증장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무진심, 다함이 없는 몸을 얻어서 심신법에, 신심법성에 수습 안주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다란히 청정장신을 얻어서 묘변제로서, 아름다운 변제로서 현시 제법, 여러 가지 법 현시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청량신을 얻어서 약신, 약심, 몸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내외가 함께 청정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열의 지혜로서 시인관, 시인관행신 하야, 열의 지혜로서 깊이, 몸을 관행해서, 관찰해서 지혜가 충만하여, 대법을 비내려서, 큰 법의 비를 비내려서 비내리기를 원하며, 열의 지혜로서 대법을 비내린다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이 외적신, 내적신, 안으로 조용한 그런 그 몸을 얻어서, 외유 중생하여 밖으로는 중생을 위해서 지당왕을 짓고 지혜의 깃발을 꽂는 그런 왕을 얻고 대광명을 놓아서 일체를 보조 널리 비추느니라, 비추기를 원하느니라. 이것이 보살 마사라의 장, 창자, 신, 간, 폐 이런 것을 보시해서 성건 회양하는 것이니, 중생으로 하여금 내외가 청량, 안과 밖이 청량해서 다 무해지 걸림없는 지혜에 안주하게 한 까닭이니라. 이거 한번 시작하면 또 상당히 기네요. 오늘은 소득이 여러 가지로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